여기서는 it is difficult 하고 그 다음에 to thrive 하고 여기에 뭐가 돼? large animal 이렇게 바꿔야 돼. There is no use? ing죠. paper over는 뭐야? paper over 진짜 가리다 덥다요. 이 실수를 가리다 해봐야 소용없다. 레슨 수동태가 될 때 목적어 뒤에 pp만 못 쓴다 그랬지. 반드시 뭐를 써야 된다? be, pp. 그래서 내가 뭘로 해라 그랬어요? let it be done이죠. 요거는 여러분들 굉장히 아픈 데를 잘 찔렀지. 그러니까 여기서 influenced가 아니고 반드시 뭐까지 나와야 돼? 야, 그렇죠. be influenced. 이건 놓치면 절대 안 되는 문법들이야. 자, why don't you 뒤에 동사 원형이고 let 목적어 뒤에 동사 원형. 자, let은 사역동사죠. 동사원인 수동일 때는 let은 뭐를 택한다 그랬다? BPP. let은 수동으로 쓸 때 BPP입니다. 그래서 let it be done 이렇게 들어갑니다. 이거 외워라 그랬지. let은 수동태, 목적어와 목적보호 관계가 수동태일 때는 PP만 나오면 안 돼. B 플러스 PP까지 다 나와야 됩니다. let it be done 외우세요. 수동일 때. Needless to say. 뭐뭐는 말할 필요도 없다라는 표현 그대로 들어가고요.